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양산시도 아니고 밀양시도 아니고 그 김해 여가 뭐 무슨 동인가는 모르겠고 산방동 아닙니다. 여 산방동 아닙니다. 자, 오늘 그 연꽃밥인가 뭔가 이게 뭐 제가 이제 촬영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묵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메인이 지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자, 이 동동주만 막걸리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드셔보세요. 자, 이제 무도 됩니다. 무도 내 거나 놔놓고, 저 메뉴판이죠. 자, 이거는 뭐, 더덕. 주둑도 아닌 더덕이랍니다. 더덕. 자, 이 메뉴판을 보세요. 자, 여기 지금. 식사료가 저, 이 1인당 2만원입니다. 2만원. 졸라 비쌉니다. 연잎 정식이라고, 그렇습니다. 2인 이상 주문 가능, 떡갈비, 전복, 새삭삼, 마구, 이 샐러드, 전, 연잎차, 이래갖고, 나오는 게 2만원입니다, 2만원. 2만원이고, 아직까지 메인이 안 나왔습니다. 메인이 안 나오는데, 일단 내가 손으로 모아야지, 전복. 야, 이거 뭐 매일 처먹고 힘쓸 데가 없습니다. 맛은 있네요. 메인이 와야 이 살림 연결이 되는데. 무라. 아지매요. 아, 이거는 뭐. 식당이 뭐, 요렇습니다. 차도 팔고. 아지매요. 빨리 주소. 빨리 주소, 음식. 여 지금 저, 영상을 올려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밀량 아줌매 빨리 주소. 자, 여기 김에, 요가 무슨 도입니까? 예? 생님면. 예? 생님면. 행님. 김에 생님면. 행님. 예. 김에 행님면. 아, 생님. 네. 아, 그렇군. 요, 우리 이쁘신 사장님이시지. 네. 아, 예. 아닙니다. 아, 그래. 그럼 한번 줘보시오, 메인을. 그, 사장님이 아닌 분이 이래 이쁘시면 사장님은 진짜 이쁘시겠네. 아, 미모? 그러면 별로다. 보름달. 오늘이 보름 아닙니까? 맞습니다. 밤에 저 산에 올라가서 머리 내미소. 그러면 보름달입니다. 자, 여기에는 뭐 김에 생님이라고 하는 생님. 한림도 아니고 생님면이라고 하는 생님면. 뭐 옛날에 여기 한 몇 번은 왔습니다. 몇 번은 왔는데, 오늘 뭐, 오래간만에 와보는데, 요 아기자기 합니다, 여기. 아기자기 하고. 내가 뭐, 이 집을 홍보는 하는 거 아니고, 아기자기 하 이래 해놨습니다. 자, 웃지 말고 빨리 주소. 예. 이 영상을 올려야 되는데, 영상이 끊긴다, 인조. 잠깐만. 아, 이겁니까? 잠깐만, 이건 아니고, 좀 무거워도 좀 들고 있으소. 자, 요것도 오고, 또 안주 올 게 많지? 이제 밥. 예, 밥하고 오면 됩니까? 빨리 갖고 와있어. 예. 요는 뭐, 아줌마들이 궁디를 잘 들이대네. 와. 자, 이 초 보이소, 초. 야, 초가 이 농이 이래갖고, 예. 야, 살아있습니다. 야, 초가 이래갖고, 예. 이 초농입니다, 초농. 농이 팍 내려앉아갖고, 예. 이거 뭐 고드름 같네요, 고드름. 고드름. 고드름 같이, 예. 그제? 자, 우리 구독자님도 이 촛불처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촛불, 훌훌 타르기 바랍니다. 예. 아, 내 것 한 게 난가 나라, 얘들아, 야. 니 새끼 돼지같이 다 못 뿌냐, 너? 없어요.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단다. 아, 다 돌아피겠네. 야,
1인에 2만 원인데 이 정도 안 나오면 아무리 물가가 비싸도 맞다 이거 그죠? 맞지? 이야기를 해라 년들아야. 웃지 말고 년들아야. 아 이게 밥입니까? 아 이거는 국. 아 밥은 조금 이따가 넣을 겁니다. 아 밥은 좀 이따가. 아 이거 지금 영상을 올라가기 때문에. 예. 야, 이 미역국입니까? 네 미역국. 누가 아아놨습니까 김에 여기. 아 이제. 아 오늘 보름 아닙니까 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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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보이소 이거 뭐 김에 생님이란다. 생님 가게 이름 뭐지? 다암. 예? 다암. 다암. 예, 다암이랍니다. 다암. 아우. 다암. 다암. 잠깐만 나이소. 정신없다. 야, 아니 국물 들고 가세요. 야 뭐 산의 진미네. 살아 있네. 맛은 있네. 언니 받아야 돼. 야, 야 보소. 야, 아직까지 빚입니다. 음식이 들어왔답니다. 이건 비지입니까? 예. 옛날에 비지 제가 참 많이 먹는데. 초석잠이고요. 예? 초석잠이라는 장아찌고요. 요거는 참외로 만든 거. 참외. 요건 궁채입니다. 뭐라고? 곰새끼라고? 궁채. 아, 궁태. 궁채가 뭐냐면 예, 궁채. 상추 줄기. 자, 이야기를 해보소. 궁채가 뭡니까? 알고 먹으면 음식을 더 맛있거든요. 예, 이모 새해 복 많이 받으셔.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일단 뭐 차려고 지랄이고 한번 먹어볼게. 이야, 맛은 있네. 우리 구독자님 오늘 정월 대보름입니다. 소원 빌어갖고 소원 성취하시길 진심으로 빕니다. 예, 갑니다.